예,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백엔드 언더 클리어 스텝을 어떻게 하는지 이 백엔드 언더 클리어 스텝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백엔드 언더 클리어 스텝은 포엔드 언더 클리어 스텝하고 스텝 수가 다섯 동작으로 같습니다. 다섯 동작으로 같은데 원래 백엔드 언더 클리어 스텝을 할 때 네 동작까지도 가능은 해요. 그거는 네 동작까지도 가능한데 우리가 거리에 따라서는 내가 돌아와야 될 위치가 멀었을 때는 다섯 동작으로 맞춰주시는 게 좋고 그러나 이제 공하고 나하고의 거리가 짧을 때는 네 동작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게 백핸드 언더 클리어 스텝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백핸드 언더 클리어 스텝을 활용을 하실 때 이 언더 클리어 동작이 백핸드 언더 클리어 동작이 효율적인 동작으로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한 충분한 효과를 발휘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잘 보시고 잘 활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움직임으로 보면 자, 포핸드 쪽이랑 똑같습니다. 보세요. 하나, 왼발, 오른발 디디면서 스윙하시고 다시 오른발, 양발 이렇게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 둘, 손목 빼서 스윙. 이렇게 호빵 모양으로 스윙하셔도 되고 그냥 쭉 뻗으셔도 괜찮습니다. 대각선. 근데 우리가 기본적인 스윙 방향은 직선이기 때문에 직선으로 이렇게 뻗어주는 스윙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대각선으로 뻗어주는 스윙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호빵 모양으로 이렇게 스윙하셔도 되는데 되도록이면은 효율성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손목만 활용하는 이런 원 형태를 그릴 수 있는 스윙 동작을 하시면 보다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게임을 하실 수가 있어요. 넷, 다섯 이렇게 되거든요. 자, 다시 한번 보시면 하나, 둘, 셋 스윙하시고 넷, 다섯 하나, 왼발, 오른발 스윙하시고 넷, 다섯 하나, 둘 자, 손목을 제낍니다. 제껴서 스윙, 셋 넷, 다섯 한 번 더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신경 쓰셔야 될 동작은 하나, 둘, 셋. 이때 이 디딜 때 스윙이 나와야 돼요. 디딜 때 딛는 순간하고 공을 치는 순간하고는 어떤 일이 있어도 같아야지 페인팅 속임수가 아닌 이상에는 절대로 딛고서 공을 맞추시면 안 돼요. 디디면서 공을 맞추셔야 돼요. 넷, 다섯. 그래서 스텝을 하실 때도 하나, 둘, 셋 거기에 맞춰서 스윙을 타이밍을 맞춰주시고 스윙 타이밍 맞춰주시고 넷 다섯 이렇게 돌아오셔야 나중에 게임 하실 때도 충분히 공을 정확하게 칠 수가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되는데 이걸 빠른 동작으로 하게 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되겠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여러분들께서 정면으로 보셨는데 이제 뒤쪽, 후면 쪽에서 하는 모습을 이제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뒤로 돌겠습니다. 자, 준비 자세 잡으시고 하나, 왼발, 오른발 제끼시고 스윙, 그리고 오른발, 양발 이렇게 돌아오셔야 돼요. 하나, 왼발, 오른발, 오른발, 양발. 뒤로 나오실 때는 걷듯이 나와주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한 번 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하시는데 디딜 때 둘, 이때 디딜 때 스윙을 할 수 있는 타이밍을 맞춰주셔야 돼요. 넷, 다섯,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스윙도
호빵 모양을 그리듯이 원 형태로, 타원 형태로 할 수 있는 스윙을 하시면 되고, 그렇다고 해서 쭉 뻗는 스윙이 틀리냐, 그건 아니에요. 스윙의 효율성으로 보면 타원 형태로 스윙해 주시는 게 훨씬 더 힘을 작게 주고서도 멀리 보낼 수 있는 스윙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효율적인 스윙을 하시고 돌아오시면 됩니다. 예.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걸 빨리 하게 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한 번 더. 하나, 둘, 셋, 넷, 다섯.